마음을 다잡은 나는 사건 현장에 조금씩 접근하기 시작했다. 나는 숨을 크게 나는 숨을 크게 쉬어 마음을 진정시킨 후 핸드폰을 꺼내들고 카메라 앱을 작동시켰다. 일단 전경부터 기록하자. 핸드폰 플래시가 빛을 뿜으며 폐가의 전경이 기록되었다. 자, 천천히 둘러보자고. 어디를 먼저 볼까나. 자,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십시오. 어디를 먼저 볼지. 뜬뜬 뜨르든 뜬뜬 뜨르든. 어? 그러네? 화면이 갑자기 멈췄네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왜 이래 이거. 왜 갑자기 화면이 멈췄어? 잠깐만요. 어, 이제 됐죠. 어, 오케이. 매달린 거. 묘하게 생긴 인형이 매달려 있다. 흡사 목을 매단 듯한 인형. 기분 나쁘게. 이런 짓이 어떤 의미를 가졌던 걸까 생각하며 그 인형에 대한 정보를 기록했다. 계속 조사해볼까? 다음은 시체? 처참하군. 죽은 남자가 느꼈을 고통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다. 저건 칼이 아니라 무슨 막대기 같은데? 어, 그러네. 굵은 나무 막대로 관통되어 있었네.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은 듯한 형태였다. 그 외의 상처는 보이지 않는다. 이 단 한 방으로 남자는 죽음에 이르렀다. 나는 시체에 대한 기록을 마쳤다. 자, 다음은 문양 있고 여기에 또 뭐가 있고 여기도 뭐가 있고 되게 많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뭘 볼까? 이거 한번 볼까요? 문양? 마법진. 오케이. 나는 피로 그려진 기이한 그림을 바라보았다. 이건 마물의 통로, 즉 소환진이다. 소환진을 통해 마물은 이 장소에 왔을 것이고 이 사륙의 현장을 만들었을 것이다. 도대체 누구냐 너? 나는 잠시 소환진을 노려보다가 그 소환진의 정보를 기록했다. 말뚝에 잠깐만. 소환진도 뭐가 있나? 이 문양이 뭘 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다섯 개의 문양이 그 중에 십자가가 아래로 박혀있는 느낌. 그게 저게 뭘 뜻하는지 알 수가 있나? 박준성은 어떻게 그걸 아냐고요? 악마가 다 지식을 쑤셔 넣었잖아 머리에다가. 어, 역방향 십자가 사진. 뭘 볼까 이제. 노트북 같은 거? 노트북 같은 게 어딨죠? 박스. 박스. 액자. 액자랑 이건 뭐야? 마녀짓 같다. 인형, 말뚝, 역십자가 다 흑마술이다. 우측 요거요? 요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로 된 커다란 케이스.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건지 먼지가 피어오른다. 나는 연신 기침을 하면서도 케이스 안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안엔 아무것도 없었다. 아 뭐야, 헛수고잖아. 아하! 아! 헛수고야! 아예 선녀미님 주무세요. 요거 한번 볼까 요거? 하시는데 쉬엄쉬엄 하시고요. 저도 자려 갈게요. 아이 감사합니다. 이거 한국 게임이 한국이. 몸 조심하시고 힘내세요. 화이팅. 우측 끝에 있는 거요? 요거요, 요거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예, 선녀미님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요거 볼게요, 그럼. 요거 맞죠? 요거 얘기하시는 거죠?
구석에 있는 보드에 주목했다. 기이한 문자가 적혀 있었다. 화이트보드에 화이트보드. 이 언어를 알고 있다. 이건 악마들의 언어인 사몬트어다. 사몬트어. 들어본 적도 없는 언어를 당연히 안다는 듯이 중얼거려 본다. 참 소름 돋는군. 자, 또. 자, 이게 P가 담긴 대야. 그리고 액자. 그리고 철 가방 같은 거. 그리고 벽에 붙은 종이. 자, 어떤 걸 볼까요? 액자하고 대야. 액자? 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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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오케이. P가 가득 담겨있는 대야가 보인다. 옆에 떨어져 있는 시멘트 쪽을 주워 저어보았다. 안쪽에 무언가 걸리는 것은 없었다. 내부엔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아, 뭐야. 아무것도 없어. 이제 1번, 1번, 2번, 3번. 3개 남았어요.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3번, 3번, 2번, 2번. 3번, 3번, 3번. 오케이. 묘한 그림이 그려진 액자 뒤편에서 숨겨진 종이 하나를 발견했다. 유서야 이거? 그건 분명히 유서였다. 급사 순교를 각오한 종교인이 쓴 듯한 유서. 이 사람은 공포에 질린 채 이러한 유서를 쓴 것이다. 이해하긴 힘들지만 우선 이 유서를 기록했다. 자, 두 개 남... 아! 아니야, 안 충분해! 두 개 더 보고 싶은데... 현장에서 찾은 이 친구들을 유의미하게 만들려면 각 마물들의 특성을 알아내야 한다. 그렇지, 마물들의 특성. 동물 재물을 통해 소환되는 마물은 누구인지, 그 마물이 사먼트어를 쓰는지, 구령어를 쓰는지, 그 마물의 시체 처리 방식은 어떠한지, 나는 이 점을 머리에 새기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어느덧 아침 시간은, 아침 식사 시간은 많이 지나 있었다. 늦은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지친 걸음으로 여관으로 돌아왔다. 그냥 수학 시간에 졸면서 썼던 내 글씨체 같아요. 강세 누나님은 사먼트어를 쓰시는군요. 숙소까지 도착하자 다리에 힘이 풀리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편하게 앉아서 쉴 순 없지. 나는 오전에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고 내가 만난 여성들과의 대화도 곱씹어 보았다. 그 누구라도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동시에 누굴 의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지나치게 완벽한 마물들의 변신은 외적으로는 사람과 구별가지도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섣부르게 상대를 떠보거나 미행하는 수상한 행동을 할 수도 없었다. 예, 박구스님 주무세요. 좋은 밤 되시고요. 단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박살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지금으로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한 듯 싶다. 신뢰가 그것이다. 나를 죽이려는 괴물들에겐 아무것도 모르고 속고 있다는 거짓 신뢰를, 나랑 같은 처지에 처한 여성에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진짜 신뢰를. 그러니 지금부턴 그들을 만날 때는 내 쪽에서 먼저 의심을 지워버리자. 내가 먼저 의심하지 않아야 그들도 나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좋아. 방향성이 정해진 나는 몸을 천천히 일으켰다. 아, 깜짝이야. 여관 주인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있다. 나는 작게 한숨을 쉬고 여관 주인을 그대로 지나치려 했다. 여자들 꼬시러 가시나? 나는 멈춰버렸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여관 주인을 바라보았다. 농담이요, 농담. 아, 뭘 그리 노려보시나?
에? 아니 설마 정말이었어? 야, 이거 전쟁 중에도 연애는 한다더니. 아직 남자에 대해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다. 나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악마의 하수인인가? 그냥 마을 사람인가? 날 죽이는 것이 목적인가? 방관하는 것이 목적인가? 그 어떠한 것도 아직 알 수가 없다. 그렇다면 여성분들 인터뷰 좀 따려고요. 혹시 다들 어디 가셨는지 아십니까? 이쪽에서도 뻔뻔스럽게 나가주리라. 인터뷰라 참 가만 보면 부지런하셔. 뭐 여자 손님들이 어디 갔는지는 대충 압니다. 이 근처에 지세가 좀 험하지 않소? 그래서 손님들 동선은 항상 파악하고 있거든. 자자 이리 와보시오. 알려드릴게. 나는 여관 주인에게 다가갔고 그는 수첩을 뜯어 펜으로 적어주는 친절까지 보이며 설명을 시작했다. 우선 이 현미나 양은 며칠 전부터 방에서 밖에 나오질 않아요. 만나려거든 방으로 직접 찾아가셔야 할 거야. 그리고 유채린 씨는 호수에 간다고 하더이다. 유는 말 안 해줬어. 그 다음에 이 한세희 씨는 저쪽 백악촌에서 뭔가를 찾아본다고 하던데? 선아리 씨는 숲으로 산책 간다고 했고 최시리 씨는 학생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더라고. 조용한 데를 물어보던데 뭐 수련을 해야 한다나? 그래서 지금 아무도 안 쓰는 배교를 추천해주긴 했는데 거기로 갔을진 모르겠네. 여튼 다들 나간 지 얼마 되진 않았으니까 빨리 가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살짝 숙여 보인 후 그대로 몸을 돌려 여관을 빠져나왔다. 해지기 전엔 돌아오십시오. 여관 주인의 어딘가 즐거운 듯한 목소리를 뒤로 한 채. 자, 계획대로 오전 시간은 인간관계에 할애하도록 하자. 마을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는 1시부터는 아무래도 마을 탐색에 시간을 쓰는 게 유리해 보이므로. 예, 부승님 들어가세요. 그 여자들과의 만남은 그 정도쯤에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들 어디에 있는지는 파악해두었지만 다섯 명을 전부 만나기엔 시간이 부족하리라 생각된다. 아마 두 명 정도 만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만약 내가 진짜 인간을 알아냈다고 해도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못해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탈출의 순간 나를 믿고 따라와 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이래저래 할 일이 많다. 이 망할 행사는 벌써 3일째에 접어들었으니. 자, 그럼 여성분들을 만나러 가볼까? 이거 뭐야? 만남 파트. 만남 파트에서는 고 버튼을 눌러 원하는 인물에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관 복도에서 어딘가 겁먹은 아이와 마주쳤다. 현미나, 선아리, 최시리. 난 이 여자를 미친년이라고 여겼다. 유채린, 한세희. 누구를 만날까? 만남 포인트가 있어. 18번 만나면 끝인가 봐요. 선아리? 뭐야, 카카시님. 알았어. 선아리한테 갑니다. 선아리 씨는 마을 앞 숲으로 간다고 했다. 숲은 꽤 넓어 나는 선아리 씨를 찾기 위해 조금 걸어다녀야 했다. 그러기엔 좀... 소리쳐 부르면 간단하겠는데 그러기엔 좀 민망하기도 하고
자칫 이상한 오해가 생겨버리면 이후엔 관계를 유지하기가 불편해질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두려웠다. 선아리 씨가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 배자의 말. 그리고 며칠 새 일어난 연쇄살인. 이러한 것들이 눈에 띄는 행동을 차지시켰던 것이다.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턱대고 돌아다니는 것뿐. 그렇게 조금씩 초조해질 무렵. 어? 선아리 씨? 나는 선아리 씨를 만날 수 있었다. 선아리 씨는 잠시 졸고 있던 모양이다. 그 품에서는 방금 전까지 읽고 있었던 건지 책 한 권이 뉘어져 있었다. 아. 그 자세 그대로 천천히 눈을 뜨며 나를 바라보던 선아리 씨는 이내 의아한 얼굴을 지우고 몸을 천천히 일으키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준성 씨였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준성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이 근처를 산책하다가 선아리 씨는 여기서 뭐하십니까? 선아리 씨를 떠볼 양으로 나는 그렇게 뻔뻔하게 물었다. 그냥 쉬고 있었어요. 쉬고 있었다. 정말. 나는 선아리 씨에게 쉬이 접근하지 못하고 멀리 서 있는 채 선아리 씨를 조심히 살펴보았다. 아무리 보아도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로 보이지가 않는다. 잠시 앉아다 가세요. 조금 딱딱하긴 하지만. 선아리 씨는 그렇게 말하며 매끈하게 잘린 큰 돌을 가리켰다. 네, 그럼. 내가 쭈뼛거리며 앉자 선아리 씨도 내 옆에 천천히 앉았다. 무슨 일 있으세요? 네? 표정이 어두우세요. 마치 카운셀링이라도 받는 듯한 차분한 감정이 절제된 말투였다. 나는 잠시 선아리 씨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그게 일이 좀 바쁜데 계속 여기 있어야 한다니까요. 조금 조급해졌나봐요. 많이 바쁘셨던 모양이네요. 아, 네, 뭐 그렇죠. 여기저기 인터뷰도 따야 하고 정보도 모아야 하는데. 그래도 저번에 배웠을 땐 기왕 이렇게 된 거 쉬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뜨끔해진 나는 선아리 씨를 바라보았다. 선아리 씨는 여전히 차분한 얼굴이었다. 그게... 그랬죠. 그런데 이 안개가 꽤 오래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곧 거칠 줄 알았는데. 뭐 하여간 그래서 좀 초조해진 것 같네요. 저도 이런다고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을 걸 알지만. 알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건가요? 뭐 그렇잖아요. 해야 할 일은 많고 그걸 빨리 어떻게든 처리하고 싶은데 지금으로선 어떻게 해야 할 수 없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야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죠.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런데 그게 참 어렵네요. 묘한 기분이다. 분명 거짓말로 선아리 씨를 속이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내 속마음을 조금씩 털어놓는 기분이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나는 입을 다물었다. 이 회자에 따르면 선아리 씨는 서큐버스일 가능성을 품고 있고 그 마물은 인간의 감정에 침투한다고 들었다. 서큐버스가 이런 식으로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능력도 있다면 나는 지금 마물에게 놀아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네요. 정말 어렵네요. 선아리 씨는 인상을 살짝 찡그린 채 그렇게 말했다. 그 고민 섞인 얼굴을 보니
또 묘한 느낌이 든다. 이런 이염을 선할 씨는 꽤 진지하게 나의 고민에 공감해주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 하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나에게 무언가 정보를 더 캐내려고 하지도 않는다. 정말 선아리 씨가 마무리라면 저런 애매한 태도를 취할까? 요망한 것. 역시 이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결심한 걸 생각하자. 경계를 줄이고 선아리 씨가 마무리라는 생각을 지우자. 나는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려 노력하며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찾았다.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을 소재가... 마침 선아리 씨가 읽던 책이 눈에 들어온다. 독서 좋아하세요? 선아리 씨가 자기 품에 놓여진 책을 쓱 보더니 얼굴을 조금 붉히며 자신의 가방에 집어넣는다. 아무래도 책을 읽다가 잠들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모양이다. 무슨 책이죠? 좀 오래된 책 같았는데? 심경석 작가님의 불가사리와 무지개 구슬이라는 책이에요. 79년도 작품이죠. 어? 내가 태어난 날이 태어난 해가 79년도인데? 아, 이주연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드려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생전 처음 듣는 책이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예. 제가 책을 잘 안 읽어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잘 몰라요. 작가님이 학생들에게 재미삼아 들려주던 이야기를 엮어서 나왔는데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고 기억하는 사람도 많이 없죠. 아, 그래요? 하지만 그 학생들은 이 이야기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 책을 읽은 사람들도 저마다의 추억으로 남았겠죠. 그것이 단순히 순간적인 재미이든 평생을 갈 감동이든 간에 그것만으로도 이 책은 정말 굉장한 거예요. 아무래도 주제를 바꾸는 게 좋겠다. 관심이 없어. 그렇군요. 그건 그렇고 이렇게 혼자 다니시면 위험하실 텐데요. 위험이요? 네. 혹시 지금 이 마을에 연쇄살인이 일어나고 있는 거 모르셨어요? 네, 몰랐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엄청 놀랐어요. 그럼 혹시 PD님이 초조해하셨던 것도... 선아리 씨는 살인사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되려 나를 걱정하고 있는 눈치였다. 일반적인 반응은 아니다. 이 사람, 사람이 너무 좋은 건가? 아니면 위험하다는 자각이 없는 건가? 네, 뭐... 그런 것도 있죠. 혹시 PD님... 그 사건까지 파헤쳐보려고 하시는 건가요? 조금 무모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취재에 대해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무슨 사건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겠죠? 그래도 잘 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잘 해냈으면 좋겠다. 나는 나도 모르게 옅게 웃어버렸다. 웃어버렸대. 이 끔찍한 마을에서 누군가 날 응원해준다는 사실 자체가 위안이 되는 것 같았다. 어쩐지 마음이 안정된 나는 고개를 돌려 바닥을 바라보았다. 서큐버스가 여러분들 알고 보면 그 본 모습은 쭈그렁 망탱이에요.
쭈그렁 요괴라고 막 썩어 있고 막 겉모습은 이렇게 보여도 고요 속에서 느껴지는 평온함이 좋다. 나는 다소 멍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다. 어? 내 시선은 외롭게 피어있는 어떤 꽃을 보고 멈추었다. 묘하게 생긴 보랏빛의 꽃이다. 회색빛의 숲 한가운데 다른 꽃들이 전부 색을 잃고 고개를 숙인 가운데에 살아남은 그 꽃은 그렇기에 더더욱 인상 깊게 보였다. 흡사 흑백 사진에 떨어뜨린 컬러 잉크처럼. 이 계절에 꽃이 있네요? 나는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선아리 씨 역시 내 말을 듣고 그 꽃을 바라보았다. 꽃향유네요. 꽃향유요? 네. 보통 이맘때까지 피다가 지는 꽃이에요. 선아리 씨가 다가와 몸을 쪼그리고 앉아 꽃을 유심히 살펴본다. 꽃을 보는 그 표정이 어쩐지 복잡하다고 느껴졌다. 나는 그 바로 앞에 마주 앉아 꽃향유라고 불린 꽃을 바라보았다. 꽃향유의 꽃말 아세요? 꽃말이요? 아니요, 그런 건 잘... 마지막 향기래요. 그래요? 나는 다시 꽃향유를 바라보았다. 홀로 겨울을 맞이하는 꽃을 보자 어쩐지 감성적이 된다. 그리고 이윽고 나는... 감탄, 동질감. 감탄, 동질감. 감탄, 동질감. 동질감을 느꼈다? 동질감. 동질감? 마지막 향기라 좋은 말 같아요. 좋은 말이요?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다는 뜻 아닐까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게 쉽진 않지만요. 어느새 나는 이 꽃을 대변하고 있었다. 어쩌면 이 회색의 공간에서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이 나를 보는 듯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그럴까요? 내 말에 미묘한 웃음을 지어보인 선아리 씨는 이내 몸을 일으켰다. 나도 선아리 씨를 따라 일어났고 우린 숲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말없이 숲을 걷는 선아리 씨의 표정이 묘하게 어둡다. 내가 뭔가 말실수라도 했나 싶어 했던 말을 곱씹었지만 떠오르는 것이 없다. 뭔가 건드리면 안 될 부분을 건드린 걸까? 나는 머리를 긁으며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조금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다. 뭐야? 아, 맞아. 꽃을 보니까 생각난 건데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을 봤는데 누가 봐도 어색한 말 돌리기였다. 하지만 그건 어색해하는 날 위한 것이었다. 아, 그 책 재밌죠? 참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좋은 배기였던 그 책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좋은 배기였던 그 책에 대해서를... 나는 그 이후로도 선아리 씨와 몇몇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렇게 대화를 하던 도중 소나리 씨가 나보다 연상이라는 걸 알았다. 저 소나리 씨. 네? 말 좀 편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아, 그 저 저보다 연상이신데 존대를 하려니 좀 불편해서 말이죠. 존댓말 듣기 불편할 정도로 저 늙어 보여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라 그냥 농담이에요. 농담? 나는 흐르는 땀을 훔쳤다. 아니 뭔 농담을 저리 삭막하게 과장님이라니. 그나저나 갑자기 말을 편하게 하기엔 좀 이르지 않아요? 우리 나리 괜찮아. 우리 나리가 불편하지만 않다면 말이지. 정 그러시다면 그럴까 준성아? 날 편하게 부르는 선아리 씨 얼굴이 조금 붉어진다. 선아리 씨는 선아리 씨대로 갑자기 말을 놓는 게 어색한 모양이다. 하지만 나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준성아라는 호칭이 좋았당. 네, 그걸로 좋아요. 왠지 어색하네. 준성이 너도 그러면 씨라고 하지 마. 부끄러워하는 선아리 씨. 아니, 나리 누나. 나리 누나. 이 게임 정체가 뭐야 도대체? 뭐야 도대체? 그 모습이 왠지 재미있어. 나는 옅은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말을 놓은 후에도 나리 누나는 여전했다. 무심한 듯 보이는 모습이지만 내 말에 경청하고 내 생각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준다. 개개인의 자기 주장이 워낙 강했던 팀에 속해 있었던지라 이런 모습이 더더욱 대화에 몰입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 그래서 겨우 인터뷰를 땄다니까요. 아, 진짜 어려워요 인터뷰 따기. 따는 건 다 어렵더라. 머리카락 따는 것도 어려워. 전화번호 따는 것도 어렵쩡. 가끔 묘한 소리를 중얼거리고 혼자 웃어버리는 것만 빼면 말이지. 아, 이런 시간이. 나리 누나와 정신없이 대화하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 있었다. 나는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여기에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조금 놀라기도 했고 또한 아쉽기도 했다.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이것저것 취재하려면 바쁠 테니까. 누나는 이 숲에 자주 오시는 거예요? 놀러와용, 모여봐용, 동물의 숲. 낮 시간엔 거의 여기 있어. 아, 알았어요. 또 올게요. 몸 조심하시고요. 응, 준성이 너도. 나는 손을 쓱 들어보이고 빠른 걸음으로 숲을 떠났다. 어느 정도 걷다가 문득 뒤를 바라보았다. 당연하겠지만 나리 누나는 보이지 않았다. 멀리서 끝까지 나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어주는 나리 누나도 나리 누나라도 기대했던 것일까. 얘는 맨날 머리를 북북 긁어. 나는 머리를 북북 긁으며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아직 시간에 여유가 있다. 누구에게 가볼까? 너 누구한테 가야 되냐? 편안한 사람이다. 조용한 여성, 편안한 사람이다. 두 번 연속
기억할 수는 없다. 변호사? 구미호? 구미호가 누구지? 변호사? 냉정한 변호사. 냉정한 변호사? 유채린이 궁금합니다. 재벌. 유채린, 유채린, 시리, 한세희. 변호사, 변호사, 채린이. 채린이가 좀 많네요. 시리, 아 너무 많아. 누구한테로 갈까나요? 알아맞추어 봅시다. 딩동 댕동댕. 유채린. 좋아, 유채린을 만나러 가자. 유채린은 호수에 있다고 했다. 도시적인 미인상에 다소 날카로운 이미지인 유채린은 그렇기 때문에 전설상의 괴물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 패자는 유채린이 강시일 수도 있다고 했다. 정말 영화 속에서나 보던, 양팔을 들고 껑충거리며 뛰던 그 강시를 말하는 것인지 아직도 혼란스럽다. 내 이미지 속 강시와 유채린은 도저히 이어지지가 않는다. 유채린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화려하게 생긴 여자가 아무도 없는 호숫가에 서 있으니 멀리서도 금세 눈에 띈다. 나는 유채린에게 다가가 경계 없는 미소를 지어 보이며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채린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성함이? 박준성입니다. 아. 아무래도 유채린은 내 이름 같은 것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했다. 맞아. 기억났어요. 준성 씨였지? 그래, 마을에서 지낼만 하세요? 근데 뭐 그럭저럭이요. 안개 때문에 못 나가는 것이 좀 문제죠. 하긴 이런 안개라면 운전도 어렵죠. 게다가 전파도 안 터지고 이런 지저분한 시골 마을에 갇히셨으니 준성 씨도 참 고생이 많겠어요. 뭐 고생을 하고 있긴 하죠. 고생 정도가 아니지만. 사실 송구스럽긴 해요. 준성 씨가 괜히 말려든 것 같아서. 네? 도대체 서민들은 왜 이렇게들 제멋대로일까요? 겁이 우습게 보이나? 이런 식으로 마을을 불법 조성하면 어쩌자는 건지. 불법 조성한 마을이라고요? 어머, 죄송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시죠? 제가 배려를 못해드렸네요. 아닙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사실 이 주변 부지 우리 기업 거예요. 우리 기업이요? 영환 건설 말인가요? 정확히 말하면 영환 기업 소유죠. 저희 아버지가 큰맘 먹고 이번에 투자하셨거든요. 아버지? 응? 몰랐어요? 저 유영환 회장님의 막내딸인거? 유채린은 정말로 어이없다는 듯 그렇게 말해왔다. 그걸 내가 왜, 남의 가정사를 내가 왜 알아야 돼? 영환기업의 총수 유영환. 국내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기업인이다. 실로 막강한 힘을 가져 웬만한 정치인조차 그 앞에서는 고개를 못 든다고 한다. 그런 유영환에게 딸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 내가 알기로 그 딸은 해외 유학 중일 텐데. 해외 유학 중인데 여기 있다. 다시 돌아왔다는 건가? 들어본 척한다. 캐묻는다. 영원기업의 막내딸은 유학 중이라고 들었는데. 언제적 얘기를 해요? 정말 PD 맞아? 그리고 유학만 간 게 아니라 영환건설 해외 쪽 업무를 봐왔던 거예요.
거기서 인정받아서 올해 초 전무로 진급한 거고요. 삐졌나? 소식 참 느리시네. 뭐하는 PD길래 그래요? 그런 건가? 나는 잠시 의문을 품었다. 이런 소식이라면 내가 흘러가는 정도로 들을 만한 이야기인데 왜 전혀 몰랐을까? 나는 의심의 눈초리로 유채린을 바라보았다. 이런 눈에 띄는 미인이 대기업의 막내딸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꽤 이슈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유채린이라는 이름조차 처음 듣는다. 유채린이라는 이름조차 처음 듣는다. 이건 둘 중 하나이다. 유영환 회장이 유채린을 노출시키는 것을 꺼렸거나 혹은 내 앞에 있는 유채린이란 인간이 아예 존재한 적이 없는 누군가 만들어낸 허상이거나. 아니, 지금은 그런 생각 않기로 했었지. 나는 고개를 흔들어 그 생각을 떨쳐내었다. 적어도 본인 앞에선 나도 의심을 지우고 대해야 한다. 전혀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께서 여기까지 직접 왔다는 건가요? 오너 일가로 사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오빠들은 듬직한 가족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할 적이 되고, 웃으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의심부터 해야 살아남죠. 이런 상황에서 저 스스로를 증명하려면 발로 뛰는 게 제일 확실하거든요. 앞으로 PD를 하시려면 이런 상식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까부터 계속 내 속을 긁는 소리를 하고 있다. 사실 좀 걱정은 돼요. 몸 써줄 남자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운전기사랑 안개 속에서 헤어졌거든요. 월급 받아먹으면서 옆에 붙어있는 것도 못하니 원. 시골 출신은 역시 쓰지 말걸 그랬어요. 너 좀 재수없다. 아무튼 이 마을 사람들 분명 저희 기업 재개발에 반대하다가 쫓겨난 사람들일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서민들은 진짜 법 우습게 한다니까요. 레킹볼까지 동원해서 밀어버려야 겨우겨우 꺼지니원. 그런 사람들이 우리 부지에 이딴 마을이나 세우고 있었다니 진짜 독종들 아니에요? 이런 게 좀 보도돼야 서민들 의식도 바뀔 텐데 말이죠. 영혼이 실종된 내 대답에도 유채린은 쉴새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떠벌렸다. 내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모양이다. 아니면 처음부터 내 반응 따위로 태도가 바뀔 인간이 아니던가. 그래서 말인데, 공익적인 일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우와. 네? 네? PD님이 보시기에도 문제가 많죠. 법적으로 허가된 일에 불응하고, 불법적으로 이런 마을을 조성하고, 일부러 안개가 잘 끼는 곳으로 들어가서 우리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마을의 일을 해결하고 PD님도 제 지시대로만 하면 되니까 편하실 거고, 게다가 그걸 단독으로 보도하고, 이렇게 되면 서로 윈윈 아니겠냐는 거죠. 말은 그럴싸하지만 결국 쓸만한 몸종이 필요하다는 말이 아닌가. 날 바보로 아나 싶어서 유채린을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진지한 얼굴이었다. 어쩌면 유채린은 정말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근본부터 마음에 안 드는군 정말. 아, 완전 다르다. 물론 일에 대한 보상은 드릴 거예요. 저 그렇게 개념 없지 않아요. 보상? 당연히 수고비는 서운하지 않게 챙겨드린다고요. 쥐꼬리만한 PD 월급보다 두둑히 챙겨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대신 준성 씨도 받은 만큼 수고는 하셔야겠죠? 그 정도 개념은 있으실 거라 보니까. 점점 가관이군. 그리고 이번 일 잘 끝내면
저희 회사에 채용할 수 있도록 힘 좀 써볼게요. 안 그래도 최근 홍보 전략실 미디어 부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이 가서 싹 개편하는 것도 괜찮을 타이밍이란 거죠. 어때요? 이 정도면 꽤 신경 써서 제안 드린 건데?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다. 게임의 남자 나레이션이 섭님 목소리랑 비슷한 것 같다고요? 제가 하니까요. 제가 하고 있는 거니까요. 아마 내가 거절한다는 선택지 따위는 생각도 안 하고 있겠지. 어이없음을 넘어 환멸이 느껴진다. 유채린이 내세운 조건들은 분명히 나쁜 조건은 아니다. 되려 꽤 파격적인 조건이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다. 이러한 파격적인 조건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남용하고 너 같은 녀석이 감히 이걸 거절할 수 있겠냐는 근본적인 생각. 내가 뉴스 트레이스의 피드로서 가장 증오하는 유형의 인간이 바로 내 앞에 있었다. 당신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나 보죠? 응? 뭔 말이에요, 그게? 아니, 됐습니다. 우선 저도 이 마을에 대한 흥미가 있으니 협조는 해드리죠. 하지만 당신이 제시한 고용관계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뭐예요? 나중에 보죠. 지금은 좀 바쁘네요. 어? 이봐요, 준성씨! 눈덩띠! 나는 바쁜 걸음으로 호수에서 멀어졌다. 마을까지 돌아와 나는 크게 한숨을 내뱉었다. 말린 거다 이건. 겉으론 유채린이란 왜 이렇게 얘를 안 읽어지? 유채린이란 겉으론 유채린이란 재수없는 인간에게 한방 먹여준 게 되었지만 사실 실속을 보면 아무것도 못한 거나 마찬가지다. 내가 유일하게 잘한 것이라면 유채린에게 욕짓거리를 하지 않고 참았다는 것 정도겠지. 유채린과 틀어지면 안 되지. 유채린과의 관계는 내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저런 인간을 도대체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 건지. 나는 다시 한번 한숨을 쉬며 다음 장소로 발을 옮겼다. 다 비율을 맞춰줘야겠네 그럼. 늦은 점심을 처리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몸은 벌써 지쳐 있었다. 예, 뒤에님 주무세요. 생각해보면 오늘 하루 꽤 많은 일들이 있었다. 하지만 쉴 틈이 없다. 자,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지. 여관 주인의 말로는 이 마을 사람들은 1시쯤에는 전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저녁쯤이 되어서야 다시 나온다고 했다. 아마 이 미친 종교의 교리에 이런 일 것이다. 건물 안에서 기도라도 하는 것일까? 그것까진 잘 모르겠다. 중요한 건 그 시간대가 마을 사람 걱정 없이 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이다. 그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마을 여기저기에 있을 힌트들을 찾아내야 한다. 몸이 무겁다. 나는 끙끙대며 몸을 일으켰다. 이 폐자가 준 정보에 의하면 이 마을은 5마리의 마물을 불러들이기 위해 설계된 곳이다.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은 그 마물들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 굉장히 많은 양의 자료들을 수집했을 것이다. 그 자료들을 모으다 보면 마물들의 특성을 알아낼 수 있고 그것을 사건 현장에 대입하면 각 사건의 범인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좋아. 오후엔 이 지역을 돌아다녀 보기로 하자. 마을 사람들에게 의심을 사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짧다. 오늘 하루는 이래저래 시간도 꽤 흘러버렸고 아무래도 한 지역 정도를 살펴보는 게 전부겠군. 자, 그럼 어디를 가볼까? 지역 이동 포인트 7개?
오늘은 한 곳을 조사 가능하다. 강, 숲, 폐교, 호수, 폐가촌. 숲은 가봤고. 아, 그 여자는 두 명 만날 수 있다 그랬어요. 아까 두 명 만난다 그랬어, 오전 중에. 그리고 오후에는 마을을 본다 그랬는데. 강. 강은 아까 강 씨가 있었죠. 숲, 폐교. 폐교 한번 가볼까 그러면? 폐가도 그때 갔었고. 폐가랑 숲은 가봤고. 강은 뭐 갔다고 하긴 애매하고 그냥 사람 만나러 간 거라. 폐교 한번 가보겠습니다. 폐교. 아, 또 이거 또 골라야 돼? 폐교 복도랑 체육창고, 교실창. 와, 되게 많아. 장소 안에서도. 그러게, 이걸 일주일 안에 다 못 가보겠네. 어디를 가지? 폐교에. 아우, 나 지금 갑자기 막 기침이 나오는데 물을 한 번 더 떠와야 되겠네. 폐교에 폐교에 아직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일단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곳. 숲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데가 어디였지? 폐가를 다시 볼까? 폐교회. 폐교회. 아, 지금 나리 누나 못 만난다고 이 사람들아. 폐가촌에 폐교회를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폐교하면 폐교를 다 둘러봐야지. 나는 폐가촌 폐교회로 걸음을 옮겼다. 폐가촌 중심에 있는 작은 교회. 과거의 신을 모셨을 이곳은 지금 너저분하게 버려져 있다. 이 꼴이 왠지 이 마을과 어울린다. 신에게 버림받은, 아니 신을 버린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쓸데없는 감상을. 나는 혼자 중얼거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최근까지 마을 사람들이 드나든 흔적들이 여기저기 보인다. 사소한 정보라도 놓치지 말자. 어디 보자. 일단 십자가부터. 커다란 십자가가 보인다. 이 교회에 다니던 사람은 저 십자가를 보며 기도했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마치 신을 저주하듯 굵은 막대가 박혀있는. 굵은 막대. 볼품없는 모양새의 물건에 불과하다. 잠시 감상에 빠져있던 나는 시선을 옮겼다. 뭐야, 그게 다였송? SCP 듣는 것 같아요? 어디 보자. 서랍을 한번 볼까요? 6단 서랍장이다. 나는 하나씩 열어보았다. 다른 서랍들은 비어있었지만 세 번째 서랍에는 독특한 느낌의 책이 한 권 들어있었다. 낡고 신비로운 느낌의 책이다. 목마 소환일지. 목마. 목마면 서큐버스잖아. 목마. 즉 서큐버스를 소환하려던 한 귀족의 이야기가 적혀있었다. 이 귀족이 서큐버스 소환에 성공했다면 서큐버스에 대한 많은 조사를 했겠지. 좋아. 그 조사 결과는 내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그 책을 백팩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널브러진 종이들을 살펴보았다. 버려진 종이들 사이에 잡지책 한 권이 눈에 띈다.
월간 사타니즘 본격적인 오컬트 잡지다. 챙겨갈까? 크게 도움이 될까 싶지만 우선은 가져가 보자. 네, 이주연님 주무세요. 의자? 의자? TV? 의자? 서랍? 이쪽 서랍도 한번 봅시다. 넘어진 서랍장을 살펴보았다. 어디 보자. 걸기적거리는 서랍을 힘주어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다. 이건 음사는 디자인의 책이다. 마녀를 추적하다. 마녀를 추적하다라는 제목이군. 오컬트에 관심이 없던 나도 알고 있던 제목이다. 오태선 대통령 탄핵 이면에 마녀가 있다는 황당한 내용이었지. 본래 시리즈로 7권까지 나오려던 게 1권 이후에 출판 금지를 당했다고 알고 있다. 이건 그 두 번째의 권으로 정상적인 루트로는 구할 수 없는 책이다. 이건 증거가 될 것 같다. 종이 박스를 조심스레 열어보았다. 어? 목마소환 일지 4권. 아까 3권이었죠? 3권, 4권. 아, 이렇게 하나씩 모으는 거야? 와, 이걸 다 모아야 돼. 몇 권까지 있는데. 이건 뭐야? 상자. 상자를 열어보자. 야한 여자가 그려진 잡지가 보였다. 월간 맥신, 맥신. 맥신이라니. 흥미 위주로 쓰여진 유명한 오컬트 잡지다.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쳐다보지도 않을 테지만. 일단은 한번 읽어볼까? 다 본 것 같은데요? 다 본 것 같은데? 웃지라고요. 다 봤는데. 못 본 거 있... 아, 있다. 여기는 다 볼 수 있구나. 낡은 책 하나를 발견했다. 손을 휘저어 먼지를 털어낸 후 책을 자세히 보았다. 의자도 봤어요. 별거 없대요. 무슨 종교 서적 같은데 죄다 영어로 적혀 있었다. 별 도움이 안 돼. 응? 책 사이로 무언가 끼어져 있었다. 영어는 도움이 안 되지만 이 종교의 주교가 쓴 수기가 보였어요. 더 이상 찾아낼 수 있는 건 없었다. 오케이. 나는 천천히 발을 옮겼다. 마을 사람들에게 들키기 전에 이동하자. 걸음을 바삐 옮기며 나는 내가 얻은 물건들을 핸드폰에 기록했다. 마을 정보가 3개, 마을 기록물도 3개 얻었다. 좋아, 시간 내서 자세히 읽기로 하자. 탐색파트에서 얻은 아이템은 마을 정보와 마을 기록물에 보관됩니다. 플레이어는 그중 마을 정보에 통해 각 사건의 범인이 누구인지를 추리할 수 있습니다. 마을 정보를 클릭해보세요. 여기에서는 뱀파이어 조사 기록 2권을 얻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한번 이 책을 클릭해보세요. 헐, 각 마을의 정보에 대한 내용에는 증거가 되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일단 내용물을 확인하면 오른쪽 메모지에 해당 키워드가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사건 단서 탭을 클릭해보세요. 방금 얻은 뱀파이어 특성을 사건 현장에서 얻은 정보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예, 적어도 뱀파이어는 이 사건을 일으킨 범인이 아님을 알 수 있지요. 그럼 왼쪽 포스트잇에서 이 사건의 범인이 아닌 인물을 체크해보세요. 아... 누군데? 얘 이름이 뭐였지? 일단은 뱀파이어는 맞고, 뱀파이어 서큐버스는 맞고, 강씨? 아, 한세희? 아, 뭐야, 누구야? 최실이? 뭐야, 누군데? 뱀파이어. 어? 정답이라고? 아, 뱀파이어가 구령어였어? 아, 제가 미나야? 나 다 틀렸어.
뱀파이어는 이번 사건의 범인이 아닙니다. 뱀파이어를 제크의 용의자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용의자를 제외하면 남는 인물이 그 사건의 범인이 됩니다. 진짜 인간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이 이 게임의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숙소로 돌아왔다. 여성과의 만남 뭐야 이거. 저녁은 거르기로 했다. 사실 점심도 겨우 입에 넣었다. 나는 담요에 몸을 파묻으며 쓰러졌다. 육체적인 피로감보단 정신적인 피로감이 컸다. 피로감이 극심하다. 오죽했으면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죽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사람이 죽고 기이한 안개를 헤매고 거기에 무슨 용기인지 시체 주변에 한참을 머물러 사진을 찍고 기록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대단한 용기이다. 다시 하라고 하면 과연 할 수는 있는 것일까? 그리고 여자들을 만났다. 두려움을 마음속 깊이 집어넣은 채 여자들을 최대한 의심 없이 대했다. 분명히 그 여자들과의 만남은 나를 잠시나마 안정시켰다. 누군가와 소통한다는 것이 그 자체로 기뻤던 것이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 무서운 일이다. 그중 한 명을 제외하면 날 죽이려고 드는 괴물인데 나는 그 이질감조차 느끼지 못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일부러 더 미연시 같은 느낌으로 만들었구만. 이질감을 못 느끼게 하려고. 열심히 뛰어다닌 후엔 이 주변까지 탐색했다. 참 알차게도 보냈군. 그런데 이렇게까지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오늘 하루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이다. 마을을 탐색하자니 마을 사람들이 슬슬 활동을 시작할 시간이다. 그렇다고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닌가. 이곳은 산속 마을이고 낮도 짧은 겨울이니 불과 한두 시간이면 해가 완전히 져버릴 것이다. 그때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하다. 물리적으로 위험한 것은 둘째치고 무언가를 찾는 것을 들켜버리면 의심을 살 수 있다. 여간 주인도 문제다. 그 기분 나쁜 아저씨가 내 움직임을 항시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해가 지기 전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 그렇다면 그 여자들은 뭘 하려나? 내가 신뢰를 쌓아야 하는 여자들은 무려 5명. 그들 모두와 완벽한 신뢰관계를 쌓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고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저녁 시간 또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생각이 정리되자 나는 다시 몸을 일으켰다. 조금만 더 힘내자. 그러면 아까 누가 여관에 있다 그랬잖아. 아까 누가 여관에 있다 그랬는데? 유채린은 왜 색깔이 이래? 사건 단서. 첫 번째 사건, 마물 유형. 아, 이거 한번 보고 가자. 공포. 유품 내용. 공포. 사용 언어, 사먼트어. 소환진, 림몬의 진. 동물 재물. 훼손, 신체 훼손. 일단 이걸 먼저 봐야 되나? 마물 정보를. 메토스토의 진. 마법진은 서큐버스가 거부한다고 알려진 메피스토의 진. 요거 하나 얻었고. 동물 재물. 오케이. 마녀를 추정하자. 사먼트어. 오케이. 자, 사건 단서. 동물 재물. 근데 이거 가지고는 지금 너무 몇 개 없죠. 좀 더 그냥 볼까요?
뭘 봐야 될까? 증거가 될 수 없는... 오케이. 이거 어떻게 나가? 아, 여기서 고르는 거구나. 그래요. 일단은 아까 누구? 현미나? 미나가 여관에 있다 그랬죠? 그럼 미나한테 일단 가보겠습니다. 밖을 나가지 않고 미나한테. 그리고 저는 화장실을 갔다 오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2층 202호에 묵고 있대요. 그럼 지금 현미나한테 가는 거야? 잠깐만. 2층 202호로 가는 거야? 누구세요? 방 안에서 잔뜩 긴장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아, 현미나 얼굴 보고 갈라 그랬더니 나는 화장실을 갔다 온다.